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솔케미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대연료원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상승장에 AI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BGF 리테일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CI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증시가 방향성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에 이제 동조화하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하면 이걸 건데요. 결국 이제 미국 증시에 연동되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흐름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조해서 조정폭이 좀 있었다 정도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포지션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로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지수 상방이라는 것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업종 간에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는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고요. 또 이제 뭐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뭐 개별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 별로 차별화되는 이제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 이번 주에는요, 투자 심리가 조금씩 약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승했던 그 테마들 중에서 주도 테마 숫자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어제 나스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제 나스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방향성 확인을 위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도 테마주의 수가 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고 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테마 종목군들이나 이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STO 관련주들이 움직일 만큼 시장을 이제 강하게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부재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잘 반등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쪽에서 이 새로운 AI용 반도체 칩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이 뭐 미국 시장에서의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는데, 빅테크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 증시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크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대만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애매모호했었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6월달, 7월달, 뭐 연초에는 상반기 때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 이후에는 또 반도체 쪽이 강했는데, 그렇게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강세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경직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이번 주만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그 이후에는 또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고용지표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천천히만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증시의 방향성 자체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번 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의 방향 선거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AI 쪽에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오늘 관심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알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이고요. 한솔케미칼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그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도 저희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종목입니다. 우선 제가 포인트를 맞춘 것은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반전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년에 반도체 업체들이 주요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그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가동률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경쟁사 대비했을 때 디램이나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높은 한솔케미칼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디램이나 파운드리가 낸드보다 더 빨리 이제 가동률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를 했거든요. 결국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 고점까지인 2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케미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황에 포인트를 맞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전 고점인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MLCC 쪽과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반도체 기판을 유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업 분야 모두가 2024년도에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스마트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스마트폰 쪽에 대한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2024년에도 늘어나고 그 이후로도 5년 가까이 계속해서 출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장비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하는 갤럭시 S에 이제 그 AI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미세화 과정에 공정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삼성전기가 주력하고 있는 MLCC의 물량 자체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매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DRAM뿐만 아니라 뭐 HBM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도체 쪽도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부가 모두 다 2024년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2024년도에 삼성전기에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2023년도보다 25%에서 26% 정도 상향될 것이다라는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더라도 지금 삼성전기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2024년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를 항상 따라다니는 모습이었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일단 3대 사업부가 호조를 보이고 이제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 내년에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네. 삼성전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타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투자 관점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주가가 이제 14만 7천 원대인데 좀 높게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으로 의견을 드릴 텐데 손절가를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의 가격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